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치즈.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이커리 타운에서 가장 꼬릿한 냄새를 가진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치즈입니다. 뭘 봐? 까망베르 가문의 꼬릿내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꼬릿꼬릿한 냄새와 고소한 맛을 가진 치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기원전 6000년경 아라비아에는 카나나라는 우유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카나나는 양의 젖을 짜서 가죽 주머니에 담아 시장에 팔았답니다. 자, 이 우유들을 이웃나라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카나나는 부푼 마음을 안고 마을로 향했어요. 카나나는 마을로 가는 길에 뜨거운 사막을 지나게 됐어요. 물 좀 마실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물통의 물도 다 증발해버렸죠. 카나나는 모래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 정갈에 쫓기기도 했지만 고생 끝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우유 사세요! 진솔하고 맛있는 양젖입니다. 우유 좀 맛볼 수 있어? 물론이죠. 카나나는 자신있게 우유를 따랐지만 우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착각해서 엉뚱한 주머니를 열었나 봅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다른 우유 주머니들도 텅텅 비어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 우유들인데 나는 망했어. 이게 뭐지? 오, 여태껏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눈앞에서 양들이 뛰어노는 것 같아. 짭짤하고 고소한걸. 도대체 이게 뭔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구한 건가? 정말 맛있잖아. 이런 걸 어쩌자라고 하다가 비싸게 쳐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내가 전부 사겠소. 나한테 파시오. 정체불명의 덩어리는 고소한 풍미 때문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덕분에 카나나는 양젖을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카나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바로 치즈예요. 주머니 속의 우유가 낙타가 걸을 때 생기는 진동과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치즈가 된 것이죠. 카나나는 사막을 지날 때 겪었던 고난 때문에 우유보다 더 값진 치즈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 큰 보상으로 오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디저트 이야기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